1957년 4월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죠. 전전이지. 이분 향후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이분이 모르긴 해도 법을 다루셨던 분일 거야 아마. 로펌이나 내고 그냥 로펌에서나 그냥 하시던가, 아니면 그냥 67세 되셨으니까 어디 그냥 토론이나 이제 초빙해서 뭐 그런 걸로 뭐 어디 연설이나 하루 좀 다니시지, 왜 굳이 또 이런 데를 나오신데? 그런 복도 없으신데? 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거야? 뭘로 나오시는 거야? 당대표 뭐 선거 때문에 나오신 것 같은데. No. 당대표? 그 까만 아니시지 이제는. 물 건너갔지 이분은.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뭐 감사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감투는 쓰실 수 있겠지만 당대표 우두머리가 되시진 않지. 이분은 철저하게 넘버 2거든. 그 복은 없으셔.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었나? 그때 국무총리 보셨나? 그랬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이분도 잠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면서 그때 잠깐 그 대통령직을 보직 그 겸했던 적은 있잖아. 딱 이분은 넘버 2야. 넘버 2가 넘버 1이 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당대표 무리수고 괜히 그냥 늙어가시는 노후를 흠집을 내시려고 하시나, 자기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, 지금 나와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다. 어이, 그 좀 어렵지. 예전에는 당대표로 했었거든요. 예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리 당색이 틀려도 젊은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원치 않을걸. 참 국민의힘이 사람 없다. 참 인물 없다.